97번 보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 대응하는데 1대1 대응이래. 일단 1대1 대응에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 놓으면 어떤 그래프가 이어지더라도 막 중간이 끊기면 안 돼. 정의가 안 되는 지점들이 발생을 하거든. 공역이 모두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2일 때 같은 지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은 2부터 대입하는 거지. 2부터 대입하자. 그러면 4a-2b 플러스 1은 여기도 2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3b니까 3b 플러스 4. 이 항에서 시간을 잡자. 여기서 마이너스 1이 항에서 플러스 5가 되네. 그런 다음에 자, 그러면 1차 함수 말고 여기 있는 2차 함수가 좀 상황을 구체적으로 줬거든. 그지? 여기. 요 2차 함수는 표준형을 살짝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2,4 플러스 3b이긴 한데 어디를 그리라고 했냐면 2보다 작은 왼쪽만 그리래. 그럼 이 남은 1차 함수가 이 2의 우측을 담당을 할 건데 어쩔 수 1대1 대응이 되려면 함수는 그래프가 어째 이 점을 이으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쪽으로 그려져야 된다라고 했잖아. 여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기울기 이건 1차 함수니까 기울기 2a-1이 반드시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잖아. 1대1 대응은 완벽한 증가 아니면 감소니까. 그래서 2차 함수 1 부분이 과연 증가한지 감소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표준형이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증가하니까 a는 뭐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나는 정수 b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러면 여기 있는 식 보이지? 이걸 살짝 정리를 할게. 4a는 4b 플러스 5고, 그럼 a는 b 플러스 4분의 5가 되네. 그걸 여기다 넣어주면 끝나잖아. 즉, b 플러스 4분의 5가 2분의 1보다 크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크겠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당연히 3번이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이외의 것 중에 582번에 관한 질문인데, 582번이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규칙을 조금만 잘 찾아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어. 먼저 우리에겐 F100번의 연산과 이제 4분의 1의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컨셉을 잘 추려내면 되는데 뭐 F4분의 1부터 먼저 따져보자. F4분의 1은 여기 있지? 2분의 1이네. 그럼 F24분의 1이라는 것은 함수를 이렇게 두번 연산하라는 소리잖아. 합성. 그럼 F2분의 1이지 다시. 그럼 F2분의 1은 여기 있네. 1이지, 1. 또한 세 번째. F3, 4분의 1은 F서클, F2, 4분의 1이랑 똑같지. 그래야 세 번이 되니까. 그런데 얘를 방금 구해놨잖아. F2를 읽어내면 되는데 얼마야? 0이지, 0. 그럼 F4, 4분의 1은 규칙이 나올 때까지 빠르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F3, 4분의 1을 구하자. 얘가 방금 0이었잖아. 그럼 0은 4분의 3이네, 이번. 그러면 다시 F5, 4분의 1은 F서클, F4, 4분의 1이고. 방금 얘는 또 4분의 3이 나왔잖아. 4분의 3이므로 이번엔 다시 4분의 1이 되네. 드디어 항등함수가 나오게 됐어. 4분의 1을 대입했더니 그대로 나온단 말은 얘는 처음 대입한 이 값이 반복되는 동안 이러한 변화를 다섯 번 만에 갖는 거지. 다섯 개씩 반복되는 거야. 반복되는 마지막에 있잖아. 다섯 개씩이니까. 그러면 얘도 얼마다?
4분의 1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거 가보자. 일단 F98 2분의 1을 할 건데, 2분의 1 여기 있네. 여기. 요것도 그런데 반복되지 않을까? 5번씩 반복될 거야. 마찬가지야. 뭐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해보면 되긴 한데. 이렇게 되지. 그럼 다시 F 얼마야 방금 얘? 1이었잖아. 근데 F1이 여기 있잖아. 0. 반복되는 게 패턴이 비슷하지. 5개씩 반복될 거야. 그럼 98을 당연히 5로 나눠보면 나머지가 얼마야? 3으로 끝나지. 그럼 세 번째 있는 걸 찾으면 되니까 한 번만 더 해보면 되었다라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얼마냐? 방금 했잖아. 0이라고. F0이네? F0은 여기 있잖아. 4분의 3. 그래서 원래는 이거 한 번만 풀어보고, 이쪽 한 번만 풀어보고, 하나, 둘, 세 번째 거다 하고 답을 써도 되기는 해. 자, 어쨌든 얘도 4분의 3이야. 더해보니까 정답은 여기 숨어있네, 여기에. 1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나머지 유형 문제는 따로 올려놓도록 할게.